자, 4번 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기출되는 유형이죠. 기출됐던. 40와트 중형 피난구 유도 등이 교로 220 상용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 전원에 연결된 유도 등은 10개이고 유도 등의 역률은 60%이다. 공급 전류 계산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왔습니다. 전원 공급 방식은 단상 이선식이다. 그러니까 전류 물어왔잖아요. 전류. 그러면 자, P를 V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죠. 자, P가 지금 보면 40W인데요. 40W짜리가 몇 개? 10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전압은 220V. 자, 요때 역률이 60%래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03. 자, 4번도 뭐 쉬운 유형이니까 배점이 3점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자, 요렇게 부통되는 그런 유형들 어렵지 않죠. 자, 5번. 옥내 소화전설비 비상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모았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비상전 설치 대상입니다. 층수가 7층 이상의 연면적이 얼마 이상인 거? 자, 7층에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지하층 바닥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비상전원 설치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발전기, 자가발전기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비상전원이. 그래서 옥내 소화전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층수가 7층 이상의 연면적 2000, 지하층 바닥 합계가 3000 이상인 거. 그러니까 요거는 가로채기지만 비상전 설치 대상 두 가지를 쓰시오 해서 자, 쓰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해주세요. 따로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다음은 비상전원 설치 기준 나타낸 거다. 번호에 알맞은 답을 답안지 쓰시오에서 이것도 다섯 가지 쓰시오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 기준 써라. 아, 비상전원 설치 기준 쓰시오. 그다음에 가로 채워넣기. 그러니까 다 외우면 가로 채워넣기가 다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조금 덜 외우고 그냥 어떻게 붙어볼까 이러는데 욕심을 그러면 그 마음가짐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되도록이면 많이 외워가지고 실기 공부 한 번에 끝낼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험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그냥 흔한 얘기로 빡세게 해서 한 번에 붙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점검 편리하고 화재 짐수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받을 우려가 없는 거. 자, 두 번째, 옥내 수환을 유효하게 몇 번 이상이요? 자, 20분 이상이 되겠죠? 작동할 수 있어야 될 거. 사용전원 전력 공급 중단일 때는 뭐예요? 자동으로 비상전원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자동 절체가 돼야 되는 거죠. 비상전원 설치장 다른 장소 뭐 해야 돼요? 방화 구획을 해야 되겠죠. 방화 구획을 할 것. 자, 이 경우에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에 꽂으면 안 된다. 실내 설치할 때는 실내에 뭘 넣었다 설치해요? 비상 조명 등을 설치를 해준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예비 전원 설비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자, 이것도 지금 첫 번째 내용 보시면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이제 계략들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 충전 방식 지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비전원에서. 그러니까 대략적인 계략도 어떻게 그래야 돼요? 일단은 여기 전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원에서 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충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충전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자, 부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축전지가 여기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축전지 자, 여기에, 자, 부하.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교류전원. 교류전. 자, 220V니까 그냥 220V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축전지의 과방전 방치 상태에서 기능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건 뭐냐? 회복 충전 되겠죠?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 회복 충전. 자, 세 번째. 정격 용량 250이고요. 상시 부하가 8kW입니다. 표준 전압이 100V라고 주어졌어요. 2차 충전 전율 얼마냐? 축전지의 방전율 10시간이다. 그래서 방전율도
연축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10시간.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 같은 경우는 몇 시간? 5시간짜리. 그쵸? 외우고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 전류로 온 거잖아요. 2차 전류로 온 거죠. 여기로 가는 전류와 여기로 가는 전류의 합을 바로 2차 전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축전지 용량이 250이에요. 자, 250A고 연축전지가 10시간 유지잖아. 플러스에다가 상시 부하가 8kW죠? 10의 3승. 그 다음에 표준 전압은 몇 볼트? 100볼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는 지금 105가 나왔고요. 그렇죠? 자, 10에 여기 100이 들어가는 거니까 105가 나왔고 회복 충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류 입력, 충전기, 축전지, 자, 그리고 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하는 이렇게 이제 저항으로 그리고 예, 부하라고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이제 박스 쳐 놓고 부하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조건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하와 충전기를 자, 머리에서 병렬로 연결해서 충전하는 방식으로서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사용부에 대한 전력 공급은 이제 충전기하고 충전기가 그다음에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전원이 끊어졌을 때 정전됐을 때죠. 자, 그때는 어디서 축전지에서 공급되도록 하는 방식. 그렇죠? 자, 이런 방식을 부동 충전 방식을 한다.